왜 그렇게 그토록 녹음 테이프 제출을 거부하려고 하는지, 그리고 또 왜 우리 여당 의원님이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지 능히 짐작되는 바가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? 감사원장님, 이 자리에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잖아요.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좀. 답변을 요구를 해요. 답변을 요구를 안 하면 있는 중간에 소회를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. 뭐 남의 발언을 끼어들 별 좋아해. 발언 걸 엎고 하세요. 의사진행 발언에 간사가 끼어들라는 법 있습니까? 자, 아니, 발언 걸 얻고 하라고 시간이에요 지금. 자, 의사진행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 판단하실 때 기관장의 발언이 의미가 있고 논리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실 필요도 있는 것이고,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점을 지적하셔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조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고, 그런데 보세요. 지금 이 국회 자료가 제출이 돼서 회의록이 왔는데 회의록을 다 본인들이 열람하고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, 모든 회의록은 자기 발언이 제대로 기재됐는지를 당사자가 열람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어느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한 말이냐란 말이에요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총장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언동을 했느냐가 이슈가 됐으면, 그거에 대해서 다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서명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 서명과 연계지어서 이거를 설명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. 사무총장이 자기 발언에 대해서 거기서 행패를 부렸든 난동을 부렸든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고 오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당당하게 녹취를 공개해서 해명하는 게 맞죠.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맞는 것이고 감사원의 명예를 지키는 데도 필요한 것인데,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. 이상입니다.